안녕하세요. 한 발 앞에 한 발 앉아주시고 양손을 깍지를 한번 껴볼게요. 자, 깍지 낀 손 위쪽으로 쭉 올려볼게요. 이쪽 올라갈 때 처음에는 쭉 올렸다가 어깨는 좀 내려주세요. 그렇죠. 숨 쉬고 그대로 풀어주시고 이제 숨 들여 마시고 자, 위로 한번 쭉 올려 어깨는 내리고 그대로 풀었다가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위로 쭉 올렸다가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거기 오른쪽 천장을 보려 옆구리 한번 쭉 늘려주세요. 뒤로 돌아오시고 반대쪽으로 갈게요. 시선 왼쪽 뒤로 돌아오시고 뒤쪽으로 시선 천장 그대로 원그려서 내려주시고 자, 왼다리 앞으로 뻗어주고 오른다리는 구부린 채 앞굽히게 상체 살짝 숙여줄게요. 먼저 발등 밀면서 앞으로 내려갑니다. 종아리 발끝까지 잡고 그대로 풀었다가 이제 발끝을 잡고 앞으로 허리 살짝 펴줍니다. 그대로 안쪽으로 그대로 바깥쪽으로 그렇죠. 허리 살짝 펴줄게. 그대로 풀어서 발끝 바깥쪽 이제 다리 바꿔볼게요. 왼다리 구부리고 발등 밀면서 앞으로 먼저 살짝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숨 쉬고 그대로 풀었다가 이제 발끝을 잡아볼게요. 안 잡히시는 분은 발목 잡고 발끝 당겨서 숨 쉬고 허리, 무릎, 다리 순환해 줬고요. 그대로 허리 살짝 펴주고 호흡 편안하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내려 풀어서 내려지고 자, 양 다리 가져오시고 보트 자세 아랫배 힘기르기 하실 거예요. 다리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고 양손으로 종아리 잡아주세요. 허리는 곧게 펴주려고 합니다. 상체가 약간 뒤쪽으로 가실 거예요. 발 사이도 어깨 넓이 하시고 그대로 다리를 살짝 들어줄 거예요. 균형 잘 잡으세요. 자, 힘드신 분은 이렇게 계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손을 띄워주시고 더 가능하신 분은 손을 쭉 펴주시고 내 몸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할 텐데 등 구부러지지 않게 허리를 쭉 펴주시고 발끝을 살짝 당겨주시고 아랫배 힘 들어가시는 거 느끼시면서 무릎이 벌어지시는 분은 아, 배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 힘을 복근 근력을 키워주실 거예요. 너무 벌어지지 않게 유의하시면서 내리고 발끝 잡고 숨 쉬고 그대로 풀어주시고 양손을 그대로 흔드시고요. 자, 그대로 엎드려 주세요. 배를 들고 자, 양팔 수평으로 벌리고 왼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무릎 구부려서 발 바닥에 내려주고 허리, 옆구리 먼저 호흡 편안하게 팔은 아직 가지 마세요. 자, 이제 팔도 갈게요. 뒤로 멀리 보는 그대로 팔 돌아오시고 다리도 돌아올게요. 자, 오른다리 한 번 더 뒤로
멀리 무릎 구부리고 숨을 길게 쉬세요. 허리 옆구리 먼저 풀어줄게요. 아랫배 뱃속까지도 풀어냅니다. 그대로 오른팔 들어서 뒤로 멀리 보내고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양팔 내리시고 양손 바닥을 짚고 상체 일으켰다가 그대로 뒤로 아기 자세 이마 바닥에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시고 정면 반가부좌 한 발 앞에 한 발을 놓을게요. 네, 상체 앞으로 숙여주고 좌우로 왔다 갔다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뒤로 멀리 보내 양손 무릎 위에 올리고 왼팔 들어서 뒤로 팔꿈치 구부리고 오른손 왼쪽 귀 뒤쪽 사선으로 허리는 펴고 숨 편안하게 그대로 풀어주시고 자 이제 오른팔 머리 뒤로 구부리고 왼팔 귀 뒤쪽 사선으로 허리 펴고 고개만 지그시 그대로 풀어주시고 고개 숙여서 왼쪽으로 자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냅니다. 네. 자, 다 하셨으면 바로 숨 쉬고 어깨 힘 빼고 자, 그대로 눈 뜨시고요. 예, 다음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